구독해도 돼요? 하트 뽕! 짜잔! 얘들아, 어때? 어? 이게 뭐야? 내가 직접 풍선으로 만든 피카츄라고! 피카츄 상태가 왜 이래? 피카츄는 이 정도는 돼야지. 아, 내 눈! 똥손이니? 풍선 아트 장인들은 이렇게 만든대. 오, 진짜 잘 만들었네. 하지만 꼬부기는 내가 잘 만든다구. 어, 뭐지 이 허접함은?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자, 그럼 이것은 뭘까요? 오, 파일이다. 여기 캔도피도 있다구. 어, 진짜 비슷한데? 풍선으로는 어떤 것도 다 만들 수 있다구. 오, 신기해. 자, 그래서 오늘은 원하는 대로 그려서 풍선처럼 만들어서 달리는 게임 드로우 앤 브레이크 가져왔다구.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달려보자구. 렛츠 고. 어, 뭐야, 차가 풍선이야? 그럼 차를 한번 그려볼까? 그렇다면 밑에 뼈대를 한번 쭉 연결하고 그 다음엔 앞 커버. 됐어, 레이스 준비! 렛츠고! 내가 이기지! 달려간다! 어, 야, 잠깐만! 어, 기아, 같이 가! 이겼다고! 근데 뼈가 다 부러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번 더 도전! 어, 뭐야? 이번엔 바퀴가 세 개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지. 어, 시방아, 이게 뭐야? 심플하면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공학적인 설계라고. 뭔 소리지?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보라고. 자, 그럼 준비 완료! 렛츠고! 야야야! 왜 뒤집어지냐고! 부러져 버렸다. 하지만 스포츠카가 되어버렸다는 거.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설계라며! 납작해졌는데? 아,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고! 차는 다 부서졌지만 꿀잼이라게! 네. 그럼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 어? 뭐지? 바퀴가 위로 돼있네? 그렇다면 나는 심플하게 위아래로 뿌이! 가자! 헐! 이게 뭐지? 오호호호, 막상막하의 대결이다. 아, 이거 뭐야? 뒤집어졌다. 어? 이겼는데? 뭐야? 날로 묶고 있잖아.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 친구들을 위한 나의 마음을 그려볼게. 뭔 소리지? 구독자 친구들을 위한 너의 마음? 우리 친구들이 항상 사랑한다고 댓글 남겨줘서 엄청난 힘이 되거든.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그려봤다구. 아, 내 눈! 아. 도전! 사랑을 담아서 출발! 내 뒤통수! 야야야, 이게 뭐야? 사랑이 깨지고 있다! 잘 가고 있고요. 뭐? 자, 나는 날아간다! 오호,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호, 신기록! 끔더이! 오호, 드디어 나의 차례가 왔군! 그렇다면 나도 질 수 없지! 나랑 같이 항상 고생해주는 너희들! 꿈토이 크루를 위한 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려볼게! 꿈토이가 웬일? 그동안 항상 고마웠어! 이 그림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우리를 향한 마음? 혹시 똥덩어리 그렸냐, 시방? 아니, 아니! 아이스크림 그렸다구! 똥 아이스크림? 자, 그럼 바로 출발해보겠다구! Let's get it! 오, 안정적이구요! 역시 예술로 설계했다구! 그래도 괜찮구요! 오, 쿠션감 좋고! 나 이대로 쭉 1등 각인가? 오, 떨어진다! 아! 야, 잠깐만! 바퀴가 다 어디로 간 거야? 잠깐만! 오호! 야! 살아났다구! 휴!
겨우 이겼구만. 자 얘들아 같이 가자. 좋았어. 앞자리에 시방이 잘 좀 그려보라고. 그럼 그럼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고 그 다음 바퀴끼리 연결해주면 끝. 출발. 야 이게 뭐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보인가. 다시 다시. 이번엔 장난치지 않고 제대로 그려볼게. 바퀴를 연결하고 바퀴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번에도 느낌이 안 좋은데. 가운데 바퀴랑 연결을 해주세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구. 이게 끝이야. 아! 나만 믿어보라구. 가다. 야야야 승차감이 왜 이래. 야야 아! 박치기 좀 하지마. 아! 그래도 잘 가고 있다고. 아 내려갈 때 조심. 아 우리 풀리겠다. 시방아 잘 가고 나만 간다. 드로우 앤 브레이크 꿀잼. 자 얘들아 얘들아 이번엔 다 같이 타자고. 좋았어. 시방이가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벌써 완성이라고. 자 그럼 바로 출발이다. 이번에는 강약을 조절하면서 빨리 가는 게 소용없다고. 우리는 안전하게 갈 거니까. 오호 좋은 전략인데. 저 친구 보라고 벌써 탈락이라고. 걱정 말라고. 야야 부셔졌잖아. 아 뭐야 뭐야. 아, 바보인가. 뭐야 굴러가지도 않잖아. 뭐야 제대로 좀 할 수 없어? 이번에는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볼게. 의자끼리 연결하고 그 다음엔 안전장치 어떠냐. 이런 건 처음 보지. 바퀴랑 연결해주세요. 어때 이번엔 천하무적이지. 자 준비 렛츠고. 가자. 아 얘들아 잠깐만 나 지금 뒤에서 달랑달랑 달려있어. 그래도 아직 분리 안 됐으니까 괜찮다 시방. 자 가자. 아 이게 뭐야. 아 부셔버리기. 자 성공. 재밌게 보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 이번엔 튼튼하면서도 편안한 컨셉을 만들어야 되겠어. 뒤에도 쿠션을 주고 밑으로도 쭉 길게. 어? 이게 뭐야? 이것은 바로바로 안마 의자. 자 준비하시고 렛츠고. 야야야 어, 시작부터 부셔다. 아! 잠깐만 편안하게 안 깨진다며. 애벌레인가. 비록 내가 귀여워하지만 상대방한테 질 수 없다고. 아 잠깐만 아 또 낑겨버렸다. 아야야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돼. 아 낑겨버린 것인가. 아, 드디어 풀려났다. 자 렛츠고 빨리 가자고. 나는 엎드려 가지만 끝까지 살아났다고. 예 나의 천재적인 설계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군. 어떠한 충격에도 강하며 탄력성 또한 뛰어나서 어딘가에 부딪히면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이라구. 밑으로도 쿠션으로 둥글게. 화이팅! 어, 시작부터 부셔져 버렸다. 이번엔 안전하게 해야겠어. 밑에를 쭉쭉 연결하고 그 다음에 위로 쭉. 그렇지. 안정성이 끝내준다구. 렛츠고. 오오오오 흔들흔들. 오오오오 어쩌. 바퀴가 하나 빠져버렸다. 속도 내지 않고 살짝살짝. 그렇지. 지금부터 달려. 떨어진다 떨어진다. 빠세. 더 뒤집어질 것. 점프. 그래도 꽤 멀리까지 날아갔다구. 아이고야 오호 끝까지 갔네. 자 이번에는 같이 타자구. 시방아 같이 탈래?
나랑 타면 안전하잖아. 응 아니야 니네 진짜 안전한 거지? 그럼 쉽게 부서지지도 않고 잘 나간다구. 뭔가 부실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앞 커버가 있잖아. 시작이다. 화이팅. 오 그렇지. 오호 야. 오호. 바퀴가 다 날라가 버렸다. 되라 안전하다며. 테스트 해본 것 뿐이라구.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이번엔 세 명 다 도전. 뭐? 이번에도 세 명 다 같이 탄다고? 나 같이 타기 싫은데. 회사 준비했다고. 우리는 각자 독립적으로 간다. 뭐야? 아무리 독립적이지만 이게 다야? 코로나 시대 각자 도생 스스로 살아남기야. 뭔 소리지? 자 마지막 사활을 걸고 가보자. 야 누워서 가는 거야? 뭐야 이게? 밝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자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것도 괜찮은데. 아악 시방이 배신자가 한 명이라도 끝까지 가면 된다고. 자자자 마지막이야. 날아가자. 우리는 승리했다고. 자 오늘은 드로우앤브레이크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앙꽁토디.